찬미예수님, 오늘은 9월 6일 연중 제23 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을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본디 하늘은 숭상의 대상이고 땅은 경허함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죠. 하늘을 우러러 감히 따져 묻지 못하며 땅 위에서는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꼿꼿이 쳐드는 일을 금지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복음은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솟아오르는 천지개벽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맞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마주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작 두세 사람이 모인 땅의 뜻이
하늘에 닿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천지개벽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이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타이르는 것은 탓을 하고 비판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마저 함께 안고 가자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합니다. 땅의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땅을 디디고 사는 모든 일을 형제로 생각하는 것. 그 형제의 아픔과 실수를 제 것으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이 말하는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는 이들의 고상한 모임이 아닙니다. 어찌 저런 인간이 성당에 나올까 싶어 혀를 끌끌 차는 순간에 그럼에도 형제의 자매라고 불러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곳이 마태오복음의 교회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심정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일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 감이라는 생각과 시선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긴 땅의 사람들에게 되돌리는 일, 그것이 천지개벽의 일이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하늘과 맞닿아 거룩해지는 일은 우리의 편협한 잣대로 만들어 놓은 자칭 거룩함이라는 우상을 부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타이르는데 또안 된다. 그러면 둘 이상 가서 타일러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좀 성격상 너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 그래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너무 고집이 세고 또그 사람의 그 너무 강한 성품 때문에 이게 먹히지 않으면 그래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많은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가야 한다.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내가 말해도 안 되고 또 그럴 때는 꼭 그분을 위해서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사람을 같이 갈수 있도록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그분의 잘못된 그거를 좀더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사람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도 안 된다면 이제 그것은 하느님의 또 심판에 맡겨야겠죠. 그런데 거기까지의 노력을 보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갈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이 땅에 찾으시는 것처럼 그한 명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주님께 갈수 있도록 손을 잡고 이끌어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하이난이 갔나 싶었는데 또 비가 오, 또 오나요? 저 소식을 아직 못 들었는데 태풍이 또 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비가 오다가 여름이 다 갔고 또 이렇게 몇주또 비가 오락가락하다 가을이 또다 갈까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날마다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또내 곁에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요즘 얘기하지만 내 주위에 불쌍한 이웃들 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요즘 좀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우울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항상 챙겨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같이 또 기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누군가 나에게 손을 잡아주고 도움을 주면은 굉장히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좀 뒤숭숭하고 또 침체되어 있는 경기도 그렇고 걱정이 많이 있는데 항상 하루하루 또 끈을 놓지 않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밤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